25일 미국 21,034명, 브라질 76,490명, 독일 2,68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브라질에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보건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25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3만 983명, 신규 확진자는 516명이며 지역 발생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중이 40%대로 올라섰고 방역당국의 관리가 어려운 확진자 개별 접촉 감염 비율도 47%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하루 새 7만 1,292명이 늘어 총 386만 4,7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실무 논의를 위해 양국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한 후에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총 4건 확인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4명 가운데 2명은 14일이 지나기 전에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돼 백신의 효과와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미국에서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기원에 대한 결론을 내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다며 자료와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